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교리에 있는 땅입니다. 1급수는 아닌 것 같고 2급수 하천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는 곳에 위치한 땅인데요. 지금 우리 땅은 양파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랭이, 두 번째 따랭이, 농로 포장 도로는 이쪽도 접해 있고 저쪽편에는 조금 좁게 접해 있습니다. 통행은 이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진 고압선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또 멋진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앞뒤로 멋진 구조물들이 있어서 땅값을 대폭 낮추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양파밭 건너편에 지금 울타리가 쳐져가 있는 저 논이 작년에 10만원에 매매가 됐답니다. 그래서 땅주인 할매도 나도 10만원 받아도 극하는데, 할매요, 이거는 10만원 못 받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도 매물이 좋든 나쁘든 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에 발맞춰서 또 매물을 내드리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고,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아따, 물소리는 뭐 시원해 좋다. 청량감이 있습니다.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앞에 고압선 선로가 지나갑니다. 이 땅은 선하지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고압선 밑에는 아니지만은 약간 비켜나서 위치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는 한우 축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젖소 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냄새가 거진 안 난다고 하면은 그렇고 비온 날은 좀 나겠죠. 오늘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자, 한 다랑이 두 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인데요. 위에 다랑이 밑에 다랑이 전부 다 양파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장입니다. 자, 부지 면적은 539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가격 10만원에 일단은 주인장께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일단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땅이 마음에 들면은 할머니께서 주인장께서 조정을 해 주실라 그랬습니다. 자, 좌향은 뭐 남서향을 보고 놔도 되고, 농막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저기다가 놔야 될 것 같다. 최단으로 고압산 지금 덜 보이는 쪽으로 농막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농로 포장 도로를 양쪽 다 물었어요. 정면에 봤을 때 좌측편에 있는 농로 포장 도로 접한 거는 조금 좁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차량 통행에는 조금 좁다. 저쪽으로 좁잖아요, 그죠? 양파가 지금 심겨져 있는 표가 나잖아요. 도로는 접혀 있는데 농기계는 진입 가능하나 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땅주인 모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땅이 작년에 10만원에 매매됐다고, 내 땅도 10만원 팔아도 가시는데, 뭐 주위에 어우러지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땅 가격에 보탬이 되는 매물들, 매물이 아니고 구조물들이라서 곤란타. 곤란해. 자, 위에 따랭이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 따랭이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 따랭이로 내려왔습니다. 양파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파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아따, 축사주인 사장님 집은 멋진 거 잘 지났다, 집, 그죠? 목조주택 같다. 지붕에, 유럽형 지붕에, 황토 지붕에 밑에 목조를 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참 잘 짓다, 저런 주택. 그림 같은 집을 지났네. 자, 오늘 소개는 양파밭을 소개하는 거지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하도 집이 이쁘길래. 3m 도로 포장을 접해 있어 가지고 큰 차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저 고압선 선로 밑으로 지나서 뺑 돌아가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김천시 지내면 교리에 있는 땅은 용도가 농지원부 만들 땅, 그 다음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 세컨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땅, 요 코너만 돌아가면 바로 지대면 소재지입니다. 지대면 소재지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김천 시내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김천 구미 KTX 역사까지도 한 3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조건은 참 악조건입니다. 저 먼 산 보이나요? 저기 그 저 민주지산인데요. 민주지산에 지금 눈이 소복하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아따, 설산 참 좋다. 자, 용도는 뭐 집도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고압선 선로 때문에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농지원부 만들고 뭐 이런 용도로 주말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김천 김천시 지대면 교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저 주인장께서 가격 조정해 주시려고 그랬으니까 꼭 마음이 드신 분만 전화 주십시오. 괜히 가게만 깎아 또 안 사는 분들 많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